근데 너무 좋다. 몇 년 만에 온 홍콩이야. 근데 2018년도에 마지막 것도.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1년에 진짜 한 최소 두세 번 정도 왔는데 개인적으로 겨울에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실내와 실외가 정말 극명하게 달라요, 온도가. 낮에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랐고 지금 습도가 거의 80% 90%라 솔직히 여름에 조금 홍콩이 좀 빡세다. 오늘 우리 자켓이랑 가디건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 알지? 얼어 죽을 수도 있어, 쇼핑몰에서. 너무 추워, 지금. 네, 불편하시더라도 얇은 긴팔 겉옷을 항상 늘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너무 추워, 실내가. 간다. 너 요즘 색깔 있는 게 너무 잘 어울린다. 어, 아니야, 근데 나 원래 핑크를 좋아해. 어, 너무 부들부들하다. 먼저 봐. 너 마음에 드나 봐. 너 마음에 드는 옷 만나면 콧구멍 벌렁벌렁한데 지금 나타났어. 하얗다. 왼쪽. 걸어 나와봐 모델처럼. 살 거는 저. 완전 다른 룩이 됐어. 예뻐. 오, 예쁘다. 나오세요. 오, 진짜 과감한 옷이네. 너무 과감한데? 어, 과감한데 근데 인어공주 옷이야. 어, 좀 힘들어. 이쯤 되면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요? 아니, 안 들어가잖아, 이거 봐. 어떡해. 안 들어가고? 또? 아, 귀엽다. 이거 파는 거였나? 응. 가족 있으니까 파는 거겠지? 응. 이 룩에 맞는 원하는 제가 시계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아이로 브라운 색깔로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끝! 9,355원. 에?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배가 불렀어요. 와, 저 다리 살아. 아, 뭔가 반짝반짝한 거. 아, 나 저거 생각났어. 심포니 오브 오페라였네. 나 저거 생각났어. 밤에 8시 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거야, 아까 20분 전에. 아, 그래? 와, 어쩐지 다 꺼진 날인가. 지금 다 집에 간 것만에 저렇게 된 거구나. 딱 맞춰서 발광할 때 찍었네. 오, 진짜 웃기다, 우리. 멜론복 집인데요? 그니까 말이야. 아, 아주 좋네요. 예감 좋다. 굴 먹고 샴페인이야? 샴페인 먹고 굴이야? 굴 먹고 샴페인이다. 이게 또 우와. 레몬 한 잔. 맛이 다 달라. 아, 나 얘로 하나만 더 먹고 싶다. 아, 추가하면 되죠. 오. 이걸로 하나 달라고. 아, excuse me. Can I have one more piece for this one? Second one? I don't know. I have no idea. This one. Yeah. 나는 저 아까 내가 추가한 그 굴 한 피스 가격이 더 궁금해. 나도 궁금해. 네 개에서 막 더 깎는지. 저 근사치가 알았어. 니가 먹는 건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긴 한데. 맛있다. Thank you. 영롱하다. 음식이 오늘도 먹잖아. 빨리 말해. 먹겠으면 해. 말해야지.
나 5,000원으로 가겠습니다. 17,000원? 네? 17,000원. Can I ask you something? How much is this for this piece? What's that? How much? Let's go. 언니 얼마? 아까 내가 나 지금 19,000원. 19,000원 땅땅땅이야? 그러면 저는 20,000원 하겠습니다. 79. What piece is that? 79? 79? 저 79. 어? 79? 야. 오케이. 땅콩 되겠지. 나 이거 치시냐 이상아. 13,000원이라는 곳에 10개 더 시켜. 많이 비싼 줄 알고 쩔었네. 맛있게 드세요.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너의 돈으로 먹는 고기. 와, 고기, 여기 고기도 잘하네. 와, 피가 하나도 안 흐르고. 그니까. 이거 내가 고른 거 맞아? 너 피씨. 아, 도미인가 보다, 이거. 껍질이 딱 보아하니. 그때도 속초 가서 그 오빠랑 먹었는데, 모듬에 도미 두 개 나왔네. 오늘은 그 오빠 얘기 할 건가 봐요? 오늘 밤에 잘 생각하지만 그 오빠 얘기만 할 거야. 지겨워. 여기 고기, 의외로 고기를 엄청 잘하네. 저기 있잖아. 이름이 오이스터파 사진 찍고 가는 거. 나 저기서 막 먹었다고, 소고기. 나 저 소사진 하나 찍고 가라 가는데. 사진 찍어야 돼. 한국말! 한국말! 무슨 일이죠? 이 인증서는 대한민국 한우는거 아니에요? 한우 수급도 왜 울어? 한우가 뭐야? 한우에서 우리가 좋은 곳이야. 아니야. 어쨌든 내가 휴가를 왔지만 많이 먹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루틴을 깨면 안 되니까 이제 쭉 이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번에 워치가 운동 기능이 되게 강화가 됐대. 100종 이상의 운동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조깅을 할 때 보니까 이게 좌우 뭐 대칭 밸런스 이런 것도 봐주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러닝머신 딱 있지? 이거 선택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지. 거리, 걸음수, 심박, 칼로리, 평균 속도, 속도 이런 걸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인터벌을 하는 게 진짜 좋은 게 뭐냐, 내 심박수 얘가 다 지금 체크를 해주고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 그게 너무 좋아. 아나 가네. 별거 없네. 아 별거 있다. 아 살려줘. 자석 아니네. 이거는 스트랩이야. 고무로 돼. 그래서 오늘 밖에 좀 많이 걸어 다닐 예정이라 이렇게. 화이트로 맞췄어. 잘 어울리는구만. 오케이 준비 완료.
걸어가면 31분인데 걸어갈 지금 32도밖에 안 돼. 32도밖에 안 돼. 2.5km만 걸으면 돼. 2.5? 어? 2.5km. 2.5km인데 왜 30분이나 걸려? 천천히 가면 안 되는 걸로? 많이 나가서 공기를 한번 마셔봐. 오 마이 갓. 빨리 택시 타고. 아유, 다행이다. 우리 조이 오빠를 느끼러 가는 거야. 조이 오빠? 조이 오빠 몰라? 그 오빠 누구야? 그 오빠는 누구야? 우리 양조이 오빠 몰라? 미드 랩을 너무 좋아하잖아. 양조이. 양조이 너무 좋아하지. 섹시한 남자, 섹시한 오빠. 아, 야, 씨, 어떻게 내려가려고 그래? 택시 타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 택시는 25분. 25분. 차로 25분이야? 걸어서 25분이야? 워크. 어, 워크다. 가자, 슬슬. 표정 봐. 평상시에 길도 못 찾더니 오늘 같은 날 길도 잘 찾네. 난 이렇게 한적한 데 걸을 때가 더 좋아. 좋다. 피해 여행. 뭐라고? 갑자기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왔다가 갑자기 간판 보고 표지판 보고 제대로 입은 거 맞아? 어디야 여기. 내가 봤을 때 우리 피크 트램 걸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피크까지. 올드 피크 로드.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걸어 다녔을 거야 여기서. 이제 또 방향 이렇게 또 이럴 거야? 편안하네. 뺑뺑이 돌았잖아. 이놈 새끼. 잡으라고. 뛰어가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 때문에. 저 앞이 이렇게 오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홍콩의 높은 동네는 다 보고 왔네. 집 구경 잘했다. 학교 운동도 잘하고.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마이크 끄면 지국을 하려고 얘기 좀. 아, 제가 땀이 없는데 내가. 땀이 없는데? 희한하네. 온몸에 땀이 있어. 이상하게 없네요, 저. 그렇네. 그 사이에 한 1500보를 걸었네. 아, 되게 많이 걸은 것 같은데. 2700보. 백잔 먹고 올 때다. 내려야 하는데. 사람들 오는데 이유가 있어. 천천히 멈춰. 아니 오늘 에스컬레이터를 몇 번 타는 거야? 그니까. 종일 에스컬레이터만 타는구나. 언니 여기 와. 여기 앉으려고 했어?
손 안고 가. 잘 잡지 말라고. 아이스크림. 혼자 먹기 미안하더라고. 너무 맛있어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러분. 짠. 너무 긴급한다 언니. 아, 이게 여러분의 잔이에요.